안녕하세요 여러분, 진주입니다. 오늘은 제가 또 처음으로 준비해본 컨텐츠인데요. 바로 저의 방앗간 쇼핑몰을 또 추천을 해드리고 저의 장바구니 속 제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인터넷 쇼핑몰 편으로 준비를 하고 다음에는 뭐 디자이너 브랜드 그리고 가방 브랜드 뭐 슈즈 브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분류를 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은 저의 스펙과 그리고 체형 특징을 좀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 키는 169고요. 그리고 몸무게는 58kg고요. 발 사이즈는 240입니다. 예전에는 235에서 40을 좀 걸쳐 신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240으로 통일해서 신는 것 같아요. 저의 체형 특징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팔다리가 조금 길고 얇은 편인데 살이 팔다리로 잘 안 찌고 이제 몸의 중심부 위주로 많이 찌기 때문에 제가 가슴도 조금 있는 편이고 허리가 짧고 통짜예요.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저의 스트레스 입니다.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옷을 보통 고를 때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이제 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우터를 입었을 때 몸이 더 부해 보이진 않는지 그런 걸 가장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. 그리고 상의는 이제 제가 목도 조금 짧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목이 좀 답답한 걸 싫어해가지고 목이 올라오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살짝 반목 정도도 원래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. 차라리 라운드나 브이넥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고 이렇게 넥이 올라오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. 겨울에 좀 추울 때만 입는 편이에요. 그리고 제가 또 허리가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크롭된 디자인도 그렇게 막 짧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. 이렇게 배가 많아서 그래서 오히려 딱 이제 골반 라인에 딱 떨어지는 딱 요 정도 지금 입은 블라우스 길이감 정도 이게 딱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. 바지 같은 경우에는 총장을 확인을 하는데요. 제가 다리가 좀 긴 편이라서 입었을 때 발목 보다 위쪽에서 끝나는 디자인이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잘 입는 바지의 총장을 기억해놨다가 그 길이감 전후로 이제 생각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짧은 걸 사면은 좀 뭔가 멋스러운 느낌이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총장을 꼭 확인을 합니다. 그리고 허리 사이즈도 저는 이제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보통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입는데 4.5에서 35가 가장 저는 허리 단면이 베스트더라고요. 바지가 좀 작게 나왔다 하면 라지도 있고요. 그때그때 이제 사이즈를 보고 결정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제가 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신발 같은 경우에는 플랫한 낮은 굽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굽 있는 디자인도 물론 좋긴 하지만 있어도 최대가 한 5cm 정도를 좋아하고 보통은 이제 플랫 같은 그런 깔끔하고 낮은 굽을 선호합니다. 그래서 제가 입었을 때 가장 베스트 룩이라고 하면은 좀 팔다리는 드러내고 몸의 중심부는 이제 조금 잡아주면서 허리를 이제 허리 라인을 좀 잡아줘야 훨씬 슬림하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인스타에도 올렸었던 그 인스턴트 펑크 원피스가 있어요. 근데 그것도 이제 라운드 넥이면서 미니스커트라서 다리는 이제 또 보이면서 허리는 잡아주고 그리고 그거는 원숄더라가지고 좀 여리여리한 느낌도 주기 때문에 딱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라서 구매를 했었던 거였거든요. 그래서 좀 본인 체형을 파악한 다음에 장점은 살리고 좀 단점은 커버하는 방법으로 옷을 입어보시면 훨씬 더 이제 슬림한 그런 핏으로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의 최애 쇼핑몰을 추천해 드릴게요. 일단은 가장 아마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베리유. 처음에 베리유 제품을 구매를 하고 나서 기대를 안 했었는데 너무 퀄리티가 괜찮은 거예요. 그래서 가격대가 완전 저렴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퀄리티도 좋고 제가 어플까지 다운받은 쇼핑몰이 몇 개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여기가 신상이 올라오면은 그 7%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뉴 카테고리 존을 좀 자주 이제 들여다보는 편이고 요즘에는 그래도 디자이너 브랜드 옷을 제가 많이 구매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못했었거든요. 요즘에는 또 어떤 옷들이 나왔나 한번 봐볼게요. 일단 이렇게 사이트를 보면은 가장 먼저 이 뉴 카테고리 존이 나오고 이렇게 새로 들어온 신상들을 또 볼 수 있는데
어제도 한번 봐봤거든요. 근데 사장님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또 구매 욕구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샵인 것 같아요. 여긴 되게 깔끔함이 강조된 그런 옷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좋아하는 느낌이 많더라고요. 요 자켓도 너무 예쁜데? 요즘 이렇게 허리라인이 잡힌 그런 자켓이 좀 대세인 것 같은데 근데 요거 딱 보자마자 되게 예쁜 것 같아서 한번 눌러볼게요. 팬트 트위드 자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지 바로 여기에서 이런 사이즈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보통 허리 사이즈나 뭐 기장이나 이런 상세 치수가 나온 걸 보려면 완전 내려서 봐야 되잖아요. 근데 요거는 바로 여기서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치수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부클 소재가 돋보이는 트위드 자켓, 깔끔한 싱글 카라 디자인, 그리고 빈티지한 버튼도 너무 예쁜 것 같고 색감이 무슨 컬러지? 네이비 컬러구나. 이거 되게 예쁜데?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하객룩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아래 보면은 이 아이템이랑 같이 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저 이거 루퍼도 샀거든요. 여기에 산 거 있어가지고 자켓 아래에다가 지금 이렇게 데님이랑 매치하셨는데 더 깔끔한 느낌으로 화이트 팬츠랑 매치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이거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야겠다. 예전에는 진짜 노카라가 너무 밋밋하다고 느껴졌었는데 요즘에는 예쁜 제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이것도 예쁜데? 이건 조금 카라는 없는데 이렇게 라운드 져있는? 확실히 깔끔하고 이런 딱 그 베이직한 자켓도 없는 분들은 좀 기본 자켓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좀 이 모델분이 워낙에 슬림한 핏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분에게 조금 여유 있다 하면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. 모델분이 키가 164에 49kg거든요. 너무 부럽다. 이것도 너무 예쁘다. 엄청 깔끔하게 위티 트위드 자켓. 이거 예쁘다. 워낙에 이런 라인 디테일이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 딱 이런 스타일에 어울리시는 분들한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그리고 탑 쪽에도 봐볼게요. 어제 이 컬러감을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이 플레인 니트 블루 컬러를 사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내기 답답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는 뭐 반목은 아니지만 살짝 이렇게 잡혀있어가지고 내려왔다면 더 제 스타일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컬러감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봄이다 보니까 가벼운 옷차림을 이제 할 수밖에 없어서 셔츠 이런 남방 같은 거에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 다양한 옷을 많이 껴입을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지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컬러감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되게 화사한 룩을 완성하는 데 좀 좋을 것 같아요.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블루 니트랑 다르게 요거는 이제 V넥이잖아요? 카라가 있지만 넥라인이 V넥이기 때문에 요것도 예쁜 것 같아요. 저와 이제 체형이 비슷하신 분이라면 바지는 또 베리유를 이렇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허리 사이즈도 막 작게 나오지 않으면서 길이감도 길고 이제 핏이 예쁜 게 되게 많거든요. 요거 최근에 나왔던 이거 트롤 데님? 일자로 떨어지는 와이드 핏. 저는 평소에 와이드 핏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. 왜냐면 저는 팔다리가 가는데 그 팔다리를 가려버리면은 몸이 부해 보여요. 그래서 보통 바지도 좀 부츠컷이라든지 일자 팬츠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와이드 팬츠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요거는 와이드가 그렇게 넓게 퍼져있는 쉐입이 아니라서 이렇게 뭔가 부해 보이는 느낌이 없잖아요.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핀턱이 잡힌 디자인을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.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딱 사장님의 취향이 어떤지 느껴지죠. 이렇게 핀턱 요즘에 또 이런 느낌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여기 베리유에서 원피스를 되게 잘 샀었는데 요즘에는 원피스가 잘 안 나오나 봐요. 살만한 게 잘 없더라고요. 다음은 여기 컴프렌치 쇼핑몰입니다. 컴프렌치는 제가 가장 첫 번째 룩북 영상을 만들 때부터 이용했던 곳이에요. 여기가 그 블루그 마켓 하실 때부터
컨프렌치라는 이름처럼 좀 프렌치한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데일리룩이 많아서 그런 제가 좋아하는 무드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. 여기도 소재도 괜찮은 게 많고 컬러감이 예쁜 게 많아가지고 제가 또 화사한 색감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애정하는 곳이랍니다. 여기도 한번 봐볼게요. 새로운 이제 또 제품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예쁘다. 최근에 제가 여기서 그 라벤더 핑크 셔츠를 샀었는데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이 핑크 색깔 예쁜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줄 들어간 패턴을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는 막 과하지 않아가지고 사실 전 이 블루보다는 핑크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런 니트도 되게 귀여운데 블루 컬러나 아이보리 컬러 이런 화사한 색감 으로 매치하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. 여기가 이 카테고리를 보면은 첫 번째 본조네라고 적혀있는데 자체 제작 제품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예전부터 이렇게 휴대폰 케이스를 계속 제작을 하셨거든요. 저는 이제 휴대폰에 그립톡을 꼭 붙이는 사람이거든요. 이게 딱 걸쳐져서 안정감 있게 잡는 걸 좋아하는데 요거는 이 글자 위에다가 그립톡을 붙이면 너무 아깝더라고요. 그립톡 안 붙이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디자인도 너무 귀여우니까 한번 예,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것도 귀엽다. 제가 요즘에는 이런 셋업 있잖아요. 트위드 느낌의 셋업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좀 트위드 셋업 보면은 너무 이렇게 매력이 없으면은 거의 이제 성에 안 찬다고 해야 되나? 너무 베이직해도 별로고 좀 뭔가 포인트는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그로브에서 셋업을 사긴 했는데 너무 이제 좀 흔한 느낌이다 하면은 사고 싶은 만큼의 그런 욕구는 잘 안 드는 것 같아요. 요 자켓도 되게 예쁘다. 역시나 베스트네요. 확실히 눈에 띄는 게 베스트가 많은 것 같아. 특히나 저는 이렇게 쇼핑몰에서 옷을 사려고 하면은 진짜 많이 봐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지그재그에서 옷 보는 거 좀 좋아하는데 내가 딱 눈에 봤을 때 예쁜 옷은 다른 사람 눈에도 되게 예뻐 보이는 옷들일 거란 말이에요. 여기도 많고 여기도 많고 이렇게 막 어디에 가나 보이는 옷은 결국 구매하면은 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예뻐도 저는 그런 이유로 구매를 안 하기도 하고 이제 신상 나왔을 때 빨리 입고 나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잘 안 입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셔츠 보세요. 컬러감 딱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화사하고 확실히 봄이라서 그런지 이런 파스텔 컬러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제가 또 이거 장바구니에 담았던 제품인데 이거 딥하게 드랍된 카라 라인이 매력적인 이렇게 살짝 딥하게 내려와 있는데 이게 조금 V넥 같이 연출이 돼서 목이 훨씬 길어 보이고 좀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둥글둥글한 느낌이 포인트인데 어깨에도 퍼프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러블리한 느낌을 주기 좋은 것 같고 지금 이런 아이보리 색감에 이렇게 연청이랑 매치해도 완전 예쁜데 이렇게 포인트 있는 컬러감의 팬츠랑 매치해도 되게 흔하지 않은 느낌을 줘서 그래서 이렇게 좀 밝은 상의를 입고 좀 하의를 좀 다양한 컬러로 구매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. 그리고 여기가 또 이렇게 가방이 예쁜 게 많아서 제가 최근에 올렸던 그 하울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완전 베스트 아이템이래요. 이게 딱 보자마자 진짜 뭔가 프렌치한 느낌. 저는 이제 프랑스를 잘 알진 못하지만 그 느낌, 뭔가 살짝 빈티지하면서도 깔끔하고 그런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었답니다. 아무튼 여기도 진짜 제가 오래 전부터 애용하던 쇼핑몰이어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. 이렇게 신발도 종류별로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플랫이 많거든요. 그래서 진짜 카테고리별로 볼 것도 되게 많은 쇼핑몰이라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.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보니까 저는 재밌는데 어떠실지 모르겠네. 다음은 여기 H모드. 여기도 예전에는 사이트 아니었는데 이렇게 쇼핑몰로 되고 나서 좀 더 구매하기는 편해졌더라고요. 여기가 그 인플루언서 한결의님이라는 그분이 운영하시는 쇼핑몰인데 이렇게 자체 제작 상품들이 있어가지고 또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옷들이 있어서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. 최근에 이렇게 트위드 셋업이 나왔는데
그게 되게 예뻤어요. 제가 아까 트위드 웬만하면 잘 이제 성이 안 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여기는 진짜 마음에 들어서 되게 눈여겨봤었어요. 이 화이트 컬러도 있고 네이비 컬러도 있는데 지금 요 니트도 자체 제작인 것 같은데 와플 그런 패턴의 가디건이거든요. 이렇게 색감이 좀 파스텔 블루 컬러랑 이제 짙은 그린 컬러가 있는데 둘 다 저한테 그렇게 베스트 컬러는 아니어서 구매는 안 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노란 레몬 컬러의 팬츠랑 매치하니까 완전 상큼하신 것 같아. 이런 미니백도 요즘에 계속 작게 나오잖아요. 근데 저도 이 정도의 작은 미니백은 없어서 하나쯤 사고 싶긴 하더라고요. 이렇게 뭔가 수납용으로 든 게 아니라 딱 이런 룩의 액세서리 느낌으로 툭 이제 걸쳐주는 그런 느낌으로 들기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 하울에서 또 보여드렸던 그 자켓의 셋업인데 이번에 봄 버전으로 새로운 컬러감으로 나왔더라고요. 지금 브라운, 그레이 베이지, 블랙 세 가지인데 이렇게 봄 느낌으로 나와서 그런지 너무 예쁘고 또 이런 하객 룩으로 이제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좀 격식 있는 자리에도 매치하기 좋을 것 같고 밝은 컬러로 가니까 조금 더 봄스러운 느낌? 여기가 진짜 이렇게 자체 제작 상품이 되게 매력적인 게 많아서 저는 여기에서는 좀 자체 제작 상품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트위드는 이거는 이제 너무 크롭한 기장감은 아니거든요. 요즘에 다 대부분 좀 크롭한 느낌으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기장감이 딱 이렇게 살짝 엉덩이 힙을 좀 반 정도 가려주는 이렇게 살짝 길게 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. 퀄리티가 딱 봐도 디테일이 되게 예쁘잖아요. 이런 트위드 소재 느낌이라든지 단추 같은 게 너무 뻔한 느낌이 아니라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저도 구매하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산 셋업이 화이트 컬러여가지고 요거는 못 샀습니다. 이렇게 네이비 컬러도 있어가지고 요즘에 제가 또 이렇게 결혼식 갈 일이 되게 많아서 그럴 때 활용해주기에도 좋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좀 네이비보다는 저는 화이트가 더 제 스타일이어서 네이비는 구매는 안 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. 네이비가 너무 푸른 느낌 없이 되게 딥한 네이비여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서 딱 보다가 이거 예쁜 것 같아요 하고 추천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사서 다음 하울에서 또 제품도 보여드리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보시면서 또 뭐 몇 초에 어떤 거 예쁜 것 같아요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유심히 보다가 반응 좋은 걸 몇 개 좀 사볼게요. 그리고 또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쇼핑몰은 모겐트라는 이제 쇼핑몰이에요. 여기서 저는 옷을 이렇게 많이 사본 건 아니었는데 예전에 그 되게 문의가 많았었던 오프숄더 니트가 있어요. 민트 컬러. 근데 그게 여기 모겐트 제품이거든요. 그 이후로도 되게 자주 들어가서 봤는데 예쁜 게 되게 많더라고요. 여기도 좀 깔끔하고 데일리스러운 느낌인데 이 핑크 니트 예쁘다. 뭔가 딱 보자마자 굉장히 여리여리해 보이잖아요. 언뜻 봐도 소재 같은 것도 되게 좋아 보이고 얇은데 엄청 여리여리한 핏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소재라서 완전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색감도 완전 베이비 핑크여가지고 얼굴도 완전 화사해지고 되게 자주 손이 갈 것 같은 느낌? 지금 아이보리랑 스카이 옐로우 핑크 있는데 핑크 이거 장바구니 담아야겠다. 가격대가 5만원대인 거 보니까 소재를 한번 봐봐야겠어요. 베이비 알파카, 울, 나일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런 소재가 들어가면 가격대는 있어도 이제 소재가 좋으니까 저는 오히려 몇 번 입고 버리게 되는 옷보다도 소재를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. 나이도 좀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이 고급스러워 보이고 싶다 보니까 옷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해요. 가격대가 너무 이제 무리가 될 만한 선이 아니라면은 차라리 저는 이렇게 소재가 좀 더 좋은 제품을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거 보시면 요런 게 저에게 워스트예요. 워스트. 가디건인데 요건 진짜 단독으로 입는 것보단 가디건 느낌으로 입는 거잖아요.
근데 이런 핏 자체가 좀 벙벙한 느낌이다 보니까 제가 입었을 때 굉장히 더 떡대가 있어 보이는 체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옷이어서 저랑은 되게 안 어울릴 만한 느낌. 굉장히 마른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마른 분들이 좀 그런 마른 부분을 보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핏으로 한번 입어보시면 조금 귀여우면서도 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여리여리한 핏으로 연출하기엔 좋을 것 같아요. 확실히 요즘에는 이런 쇼핑몰에서도 자체 제작을 굉장히 많이 내는 것 같아요. 그래야 좀 경쟁력이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도 어디든 볼 수 있으면은 꼭 거기가 아니어도 되잖아요. 근데 여기는 꼭 여기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여기를 찾게 되는 거겠죠. 최근에 이것도 예뻤거든요. 이 트위드 자켓 블루. 근데 저도 이거 보고 예쁘다 라고 생각했었고 또 블루가 딱 보자마자 예뻤는데 저는 작년에 구매한 그로브 트위드 셋업이 있어가지고 구매는 안 했었거든요. 이거는 좀 소재가 단단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. 살짝 니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 안에 이너들 화이트로 매치한 다음에 블루 컬러 딱 걸쳐주니까 되게 예쁘죠. 이 스커트가 예쁘네. 뭔가 흔하지 않고 이 스커트도 뭔가 여기도 제가 좀 좋아하는 쇼핑몰이랍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그재그에서 또 제가 별표를 눌러놓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하우스제이도 예전에 제가 블로그 마켓 할 때 핸드메이드 코트 구매했다가 반해가지고 엄청 오래 입었었거든요. 그 브라운 컬러 핸드메이드 코트 있는데 엄청 저의 교복템이었어요. 여기도 퀄리티가 되게 좋고 아까 조금 베리유랑 좀 느낌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? 제품들이 소재가 되게 괜찮고 핏도 예뻐가지고 좀 직장인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쇼핑몰이에요. 깔끔한 룩 좋아하시는 분들. 아까 그 H모드 셋업도 담아놨었는데 품절돼가지고 이렇게 됐고 지금 품절 풀리지 않았나? 그리고 컴프렌치도 아까 보여드렸던 이 블라우스도 담아놨었고 업타운 올릿도 요거 셀렉진 이런 깔끔하게 떨어지는 데님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길이감 딱 발목에 떨어지고 그리고 되게 슬림해 보이는 그런 핏이라서 완전 제 스타일이더라고요. 그리고 컬러감도 연청 진청도 아닌 살짝 중청 느낌이라서 예쁘더라고요. 요거 웨이브 슬림 니트 여기 딱 이렇게 페미닌한 느낌이 나면서 되게 글램해 보이는 그런 쉐입이더라고요. 살짝 어깨가 드러나면서 좀 여리여리하고 모델분 핏이지만 너무 이제 꽉 붙는 핏은 아닌 것 같아서 괜찮은데 물론 제가 입으면 좀 붙겠죠? 여기 바스트 부분에 꼬임 디테일도 되게 매력 있어가지고 이런 티 하나에다가 지금 이것처럼 화이트 팬츠랑 같이 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여기에다가 그냥 롱스커트 매치해도 예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색감이 제가 최근에 그 루에브르에서 구매한 블라우스? 니트랑 되게 색감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옐로우나 베이지로 구매하려고 해가지고 저는 이 베이지를 담아놨었어요. 지금 이거 쉐입을 보니까 이렇게 딱 허리 라인이 잡혀있잖아요. 그래서 더 되게 슬림해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거 미뉴에트 블라우스도 담아놨었네. 되게 러블리한 느낌인데 이렇게 카라가 널찍하게 되어있고 브이넥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리본이 있어서 되게 그런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이제 봄에는 화이트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쯤은 입게 되니까 이렇게 연청이나 스커트랑 매치하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영상 찍으면서 되게 깔끔하고 딱딱 정리돼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를 보니까 저도 모르게 쇼핑을 하게 돼가지고 또 정신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찍었던 것 같아요. 오늘 보여드린 그런 쇼핑몰 외에도 제가 또 애용하는 곳들이 몇 개 더 있긴 한데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린 뭐 옷이라든지 쇼핑몰 중에서 여러분들께도 또
도움이 될 만한 곳이 있었길 바라면서 오늘 보여드린 옷 중에서 또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의 옷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다가 언니 이거 입어봤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는 옷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이제 또 구매를 해가지고 다음 하울 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